우리가 그 한국 생만큼 맛있었죠. 그치. 이쁘게만 하려고 하지. 진짜? 아니야. 아니야? 빨리 불러. 아빠 이거 빨리 불러야 돼요. 아빠 이것도. 그래? 네. 혜민이 오늘 혜민이 거야. 응? 응. 나 같이 할 거예요. 엄마 이것도. 나. 아 지금 싶어? 네. 혜민아, 혜선아 앉아 여기, 앉아. 여기로 심해. 뭐에 세 개를 붙여 불을? 그래, 재미. 두 개만 하자. 아, 그냥 못 지나가지. 해줘. 엄마. 그럴 것 같더라. 아, 이걸로 하지, 왜? 엄마, 나 먹고 싶어. 그거. 이거. 혜민아! 엄마 선물! 엄마 선물 준다, 혜민아. 혜선아, 혜선이는 오늘 없어도 되지? 네. 혜선이 며칠 있다. 엄마 내가. 내가 또. 또. 아, 이렇게 많아, 혜민아. 엄마 나 빨리 케이크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네. 오늘 저녁 식사도 못 하러 나가고. 이거 진짜 금방 끝난다. 그렇지? 지금 카난 팀만 아니면은 나갈 텐데. 그러게. 어허, 제발아, 제발아, 저 치워라. 네.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울고불고 했어야 되는데. 혜선이도 좋아? 네. 이제 며칠 있으면 혜선이 생일인데? 알아요. 알아요? 네. 이만큼이에요. 어. 엄마, 엄마 이제 나도 혼자 해야 돼. 엄마? 네. 이제 나도 혼자 해야 돼요? 네 번. 어. 네? 네 번 차야 될 걸? 다섯 번이지. 다섯 번인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엄마, 나 복크. 복크? 복. 나 어렸을 때 생일날 그때는 선물이 어딨어.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밥상에다가 저렇게 케이크 같은 거 하나 놓고 과자 같은 거 사고 과일이나 좀 올려놓고 그 아빠, 케이크 하나 먹으면 그게 그냥 생일이야. 로비아는 나도 어때? 마찬가지지. 그치? 나도 생일 파티 한 번도 해낸 적 없어. 아, 한 번인데 회사에서. 그때 그렇게는 없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도 없었어. 케이크도 안 먹었어? 아, 케이크는 먹지. 집에서 케이크만 먹지. 근데 생일 파티 있잖아. 그치 그치. 아, 어렸을 때는 그 케이크 한번 먹는 날이 대단한 날이었지. 우리나라는 지금 애들 생일이라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어? 뭐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 아, 생일이다. 에? 차가워. 차가워? 냉장고에 놨으니까 그렇지. 맛있는 게 사줬다 그랬지? 맞지?
나도 날치 케이크. 혜민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오히려 혜선이가 더 신났다. 어차피 혜선이는 그냥 케이크 먹는 날이지 누구 생일인 게 뭐가 중요해. 혜선이도 선물 요거 해줘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줘 똑같이? 아니요. 그냥 나동따 네 개 올리는 거. 아?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혜선아. 이런 거 뚝. 혜민이는 이렇게 선물 요렇게 했는데 혜선이도 이렇게 하자. 나동따 네 개 하는 거 뚝. 없어. 그리고 모던난 뚝. 있어요. 네 개 줄게. 어, 남자라고. 나 있어 혜선아? 어? 여기 혜선이 꺼야지? 응. 야 그런 게 어딨어. 이거 혜민이 건데. 이거 많이 했잖아. 그러면 혜선이 생일 때도 혜민이 줘. 어? 싫었어 그거는? 응. 아이고. 응? 아 새끼 케이크 그렇게 맛있어 혜선아? 오늘 안 먹었는데 생일. 혜민이는 뭐도 모르고 먹지도 않고 뭐해? 케이크 선물 주셨다. 어. 응. 이거 봐. 혜민아. 지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한국 케이크만큼 맛있어. 그치. 이쁘게만 하려고 하지. 로비야. 한국 케이크 맛있어. 나는 이것조차도 그 뭐라 그래. 내가 전에 자주 했던 말 있잖아. 한국 사람하고 우즈벡 사람 차이.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주는 게 더 심하고. 아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빠 열어줘요. 혜민이 거라고. 네. 혜민이 많이 있잖아 여기에. 그럼 혜선이 생일 선물 나눠줘. 네. 알았지? 네. 안 줄 거야? 어렸을 적 생각이 납니다. 저 어렸을 적 생일날 케이크 하나에도 온 가족이 즐거워하던 옛 시절 말이에요. 그땐 생일 선물이다 뭔가요. 케이크 하나만 최고였죠. 그 시절 케이크를 지금 시대에 먹으라고 한다면 맛없어서 못 먹을 테지만 당시에는 어찌나 맛있게 먹었던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날 케이크는 크림 부분이 너무 느끼해 처음에 한두 입만 크림을 먹고 이후에는 안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만 먹은 후 크림만 남겨 모았었죠.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가 크래커를 사다 주시면 남겨놓은 크림을 크래커에 잼처럼 발라먹어 결국 남김없이 싹싹 다 먹어치웠던 그 시절 케이크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즈벡에 와서 케이크를 먹어보니 어렸을 적 먹었던 그 케이크의 맛과 너무 비슷해요. 우즈벡엔 아직 생크림 케이크가 발전하지 못해 아니 밀가루 음식에 관해서는 정말 잘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케이크의 맛은 아직 덜 발전한 듯하죠. 그래서 저는 우즈벡의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로비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크림 케이크를 맛봤을 때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생긴 건 케이크인데 어찌 이토록 부드럽고 느끼한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지 어떻게 만들면 이런 맛이 나느냐고 물었었죠. 우즈벡에 살다 보면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리운데 오늘은 왠지 파리바게뜨에 생크림 케이크가 많이 그리운 날입니다. 가족들과 한국에 들어가면 생일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생크림 케이크를 맛보여주고 두 눈이 휘둥그레질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 아니야.
먹고 싶었어.